궁에 사는 700의 궁녀들은 모두 왕의 여인이었다. 그 징표로 물들인 옷소매 끝동은 몹시도 새침한 붉은색이었다. 궁녀들은 다들 세손저하가 무섭다고 호랑이 동궁마마라고 부른다. 세손저하가 계시는 정각은 도깨비 정각이라고 수군거리고. 지나치게 날이 서 계십니다. 동궁 궁녀들이 저하를 대하기 무섭다. 소인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궁녀들 따위 뭐라 치거르듯. 머리가 단정치 못하다. 이 나이는 옥봉을 반달치 감해라. 내가 너희의 동무라도 되는 줄 아느냐. 주제도 모르고 누구에게 함부로 입을 놀리느냐. 아, 대체 그 나인들은 뭘 잘못했는데요? 세손저하께 친한 척했대. 어쩌. 덕이 믿던 사람의 심금을 울리는 재주가 있어. 멀려. 이걸로 새 책 사서 또 읽어줘. 나인 되기 싫다. 정식으로 여관이 되는 게 뭐가 싫어? 난 계속 생각 시인 채 서고에 있는 것도 좋을 것 같아. 네가 서고를 지키는 궁녀냐? 대체 누구십니까? 누가 저래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구 캐물으십니까? 허우대는 멀쩡해가지고 이상한 놈을 따보겠네. 정하께서 너더러 반성문을 써오라신다. 첫 줄이 틀렸다. 다음 줄도. 너 찍혔어. 찍혔다니 제가 뭐 잘못했어요? 감봉이 훨 낫습니다. 세손저하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잠이 확 달아나는 게. 이렇게 아랫사람을 괴롭히는 분이 성군이 되시겠습니까? 내가 어리석었구나. 이것도 오십시오. 이름부터 되십시오. 하찮은 생각씨에게 웬 내 이름을 알려줘야 하느냐. 생각씨라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도 나중엔 정오품 상군까진 될 수 있는 몸입니다. 나도 나중에 정오품 상군까진 될 수 있는 몸이야. 그 아이도 생각씨였지. 그 생각씨는 세손을 배동으로 알고 있다 했지요. 떠난 걸로 해두지요. 죽은 것보다는 나을 테니. 탐위는 왕의 사냥. 이 조선 땅에 오직 주상전하 한 분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이옵니다. 제 아무리 국본이라 한들 전하의 윤호도 받지 않고 탐위를 행하다니. 이는 동궁이 전하를 능멸한 것이옵니다. 신은 일순 이런 생각이 들었나이다. 저리도 쉽게 범을 잡을 재주가 있다면 용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이름이 어찌 되십니까? 홍덕로다. 거짓말. 겸사스나으린 엄청 꽃미남 이랬는데. 어찌하여 부왕께서는 나만을 미워하실까. 너로 인해 아비의 총애를 입고 나는 끝없이 절망한다. 아니 된다 이놈아. 아니 돼. 아니 돼. 네 애미처럼 되면 아니 돼. 세손은 절대 왕이 되어서는 안 돼요. 죄인의 아들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끌어당기면 가야 하고 밀면 멀어져야 돼. 그게 궁녀야. 네가 나에게 휘둘렸느냐 아니면 내가 너에게 휘둘렸느냐. 한낱 궁녀 주제에 나를 지키겠다고. 한낱 궁녀이지만 저하의 사람입니다. 일평생 곁을 떠나지 않고 오직 저하만을 위할 저하의 사람입니다.